조금 건지를 건져내서 좀 토막토막 내서 뜯어도 먹고 요런 데는 좀 썰고. 안녕하세요. 오늘 할 거는 족발 같이 그런 촉감이긴 한데 돼지꼬리예요. 한 5, 6천 원 정도 하는데 요게 지금 1kg예요. 삶아놔도 먹을 게꽤 있더라고요. 핏물도 그렇게 뭐 나오는 거 없는데 일단 초벌은 한번 삶아야 돼요. 불순물도 빠지고 잡내도 좀 빠지고 하게. 자, 이건 뭐 된장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약하게 한 숟갈. 근데 소주도 그냥 한한컵 정도. 그다음에 뭐 월계수잎, 통후추, 생강은 좀 들어가야 돼. 생강 한 서너 편 정도. 그리고 이거 깨끗하게 손질이 다돼 있어서 족발 같으면 가끔 이렇게 막좀 털도 있고 한데 깨끗하더라고. 10분 이내에 한번 초벌 삶아서 씻어서 그다음에 이제 졸이겠습니다. 양념에 바로. 족발보다 시간도 훨씬 빨라요. 자, 여기서 지금 다 익힐 게 아니고 여기서 끓일 게 아니고 살짝 애벌만 끓일 거라서 지금 충분해. 가서 찬물에 씻어서 헹궈 갖고 오겠습니다. 일단 물을 한반컵 정도, 진간장이 2에, 우리가 그 중국 요리할 때 색깔 낼때 쓰는 거 있죠. 노두유라고, 노추. 무슨 중국 간장이긴 한데 뭐 짠맛이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색을 내주는 거예요. 캐러멜처럼. 쌍화탕 넣고 콜라 넣고 하는 그런 버전도 있어서 나도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뭐 맛은 있는데 그냥 쌍화탕하고 콜라를 넣으니까 조금 너무 단맛이 많이 나고 해서. 이거는 굴소스. 뭐든지 지금 두 숟갈씩이에요. 그리고 요건 베트남 고추 양 조금 매운맛 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까 삶을 찌개도 조금 생강은 넣었지만 그냥 여기도 통마늘하고 조금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주가 아까 삶을 때도 좀 들어갔지만 역시 여기도 조금 좀 들어가주면 좋아요. 이제 반질반질하게 윤을 내줄 올리고당. 요것도 그냥 한두 스푼 정도 하니까 돼요. 설탕 따로 안 넣고 해도 충분히. 가장 이제 핵심은 이제 요 오향분이라고. 요 그냥 요거 돈도 안 비싸요. 천 몇백 원 하면 1년을 써요. 요 정도. 반 스푼 정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딱요 정도. 오향의 그 향은 나면서 너무 진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전문점에 가면 먹는 그런 맛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중간불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졸여줘요. 한 50분 정도 걸리니까 충분히 얘가 졸아지더라고요. 요걸 건져내고 난 나머지 요 양념장은 차게 식히면은 우리가 오향장육집에 가면 주는 그 젤리 같은 그장 있죠? 그게 돼요. 그럼 그걸 같이 이렇게 먹으면은 아주 간도 맡고 향도 나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뚜껑 덮고 졸이겠습니다. 중간중간 눌지 않게 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된건 조금 이렇게 잘라주면 요게 좀잘 까맣게 좀 돼. 지금 얼마 됐지? 한 10분 됐나? 자, 이 정도 되면 된것 같아. 색깔도 났고 충분히 익었고 간도 배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우선 이걸 건져 놓고 약간 식을 동안 요 국물을 아까 말했지? 양념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불 꺼줘. 그다음에 양념 건더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건더기 건져서 요거를 냉장고에 놔두면 완전히 도토리묵 젤리처럼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이런 거를 안 건졌을 적에 묵 상태라서 이렇고. 이제 요게 조금 먹을 때좀 걸리는 게 싫어서 요렇게 지금처럼 뭐 마늘이니 후추니 이런 거를 여기다가 싹 걸러서
걸러서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요게 딱 굳어서 요런 식으로 돼요. 그럼 이제 요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칼로다가 썰어서 이 꼬리 족발 먹을 때 같이 하면 오양장육집에서 주는 그 장처럼 너무 맛있어요. 만두, 물만두하고 같이 먹어도 맛있고 이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밥 비벼 먹어도 맛있더라고. 빨리 시간적으로 지금 저렇게 무기 엉기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먼저 했던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좀 토막토막 내서 뜯어도 먹고 요런 데는 좀 썰고 지금 현재는 너무 뜨거워서 잘 안 썰려. 식힌 다음에 차려 보겠습니다. 맛은 얘가 좋아. 같이 섞여야지. 오늘도 좀 넣고 여기 하다 보니까 관절이 있어. 오양장육집에 가면 오이 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저렴한 재료예요. 싸게 사는 데는 4천 얼마도 있대요. 1kg 조린 게 지금 요거 지금 한 접시예요. 우리는 지금 동남아에서 먹는 것처럼 족발 덮밥식으로 요 좀 살을 썰어서 요 묵 있죠, 양념묵 요거 얹어서 그렇게 해서 또 비벼서 먹어볼라래요. 오양족발집에 가면은 오이 마늘소스 냉채처럼 새콤달콤하게 한 거.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짜사이 보통 그냥 같이 먹으면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담았어요. 한 시간이면 충분히 완성되네요. 몇 번 해봐도 그냥 전문점에서 먹는 것 같이 이렇게 적당하게 은은한 그런 맛있는 맛이 나네요. 이렇게 해서 또 드셔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